제주 MBC는 최근 서귀포의 한 양돈장이 가축 분뇨를 몰래 버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보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이 상습적인 가축 분뇨 유출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양돈장입니다. 굴삭기로 땅을 파내자 검은색 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축 분뇨 악취가 진동합니다. 현장 조사를 나온 공무원들은 구덩이에 깊이를 잰 뒤 흙을 봉투에 옮겨 담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조금 깨끗해 보이는 흙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떴는데 그 시로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거를 지금 쓸 수 있을지를.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은 해당 양돈장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 유출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장 내부에서 가축 분뇨 유출이 의심되는 지점 네 곳에서 구덩이를 파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양돈장에서 오랫동안 불법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 양돈장은 올해 두 차례 정화 처리를 덜한 분뇨를 뿌려 서귀포시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여름에는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개선돼서. 서귀포시는 채취한 시료를 검사해 오염이 확인되면 영업 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며 자치경찰은 해당 양돈장에 대해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84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 구금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 보안부대는 당시 양이남, 김치병, 고 김주섭 씨가 간첩 조작 사건 피의자와 친분이 있다며 3, 4일간 불법 구금하며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사를 결정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주도가 올 들어 4.3 희생자와 유족 11,981명의 심사를 마쳐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8차 추가 신고에서 접수된 19,559명의 61%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4.3 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20명과 유족 521명 등 541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빠른 심사를 위해 월 1회 실무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2년 전 제주 수족관에 있던 큰 돌고래 두 마리가 경남의 다른 수족관으로 몰래 옮겨진 사실이 제주 MBC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이송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고의로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제주항 구두로 들어온 대형 화물차. 화물차에 실려 여객선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건 수족관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큰 돌고래 두 마리였습니다. 호반 퍼시픽 리솜이 돌고래쇼를 중단하면서 방류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큰 돌고래를 경남 거제 시월드로 옮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부에 양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의 고발로 업체들과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가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아 무단 이송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보다는 오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송을 위한 사전 허가는 제주도와 해수부 의견이 엇갈려 위법을 인지하지 못했고 해양생태계법상 유통을 한 것이 아니라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시설에 기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단체는 재판부가 돌고래쇼 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해양 보호 생물을 무단으로 이송하였지만 해당 법률을 판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해양 보호 생물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무조건 항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시 거제 시월드로 옮겨졌던 큰 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는 수족관에 있으며 수컷 돌고래 태지는 올해 초부터 돌고래쇼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제주 지역 업체 참여를 건의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내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민 결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제주도의 태도를 반영하는 배신 행위라며 오영훈 지사가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도지사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에 지역업체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켜달라고 건의했다며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와 제주 제2공항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6일 국회에서 JDC를 감사하고 법사위는 17일 대전에서 제주지법과 제주지검, 교육위는 같은 날 광주에서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중국 최대의 연휴인 국경절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 환영 주간이 오늘부터 16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 제주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셋, 커팅! 제주 국제공항에 마련된 홍보관. 쇼핑과 교통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환영 주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도가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이끄는 선두가 되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매력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7월 기준 11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한국 방문의 해 기념 행사가 제주에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환영 주간이 중국 황금 연휴인 국경절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외국인 맞이에 나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외국인 관광객은 18,0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 명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카페와 관광지 등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할인 행사 등을 마련해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我觉得在这边很放松，很像度假一样。然后我觉得风景很漂亮，食物也都很好吃，然后很有特色。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제주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안에 국제회의와 행사가 열릴 수 있는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을 내년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주 크루즈 관광 기양지 홍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크루즈 관광 또 지역 축제, 음식과 웰니스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요. 또 마이스의 시설 지원도 좀 확충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좀 많은 것들이 지원되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내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0% 이상 줄어 내국인 관광객들을 잡기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출생아 수가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264명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7월 사망자 수는 440명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도내 초등학생 수가 5년 뒤에는 1만 명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발표한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보면 도내 초등학생 수는 올해 3만 8,600여 명에서 오는 2029년 2만 7,200여 명으로 1만 1,30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중학생 수는 올해 2만 100여 명에서 오는 2029년 1만 8,700여 명으로 1,300여 명 감소하고 고등학생 수는 올해 1만 8,800여 명에서 2만여 명으로 1,2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직원이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회복지연구센터 회계 업무를 하며 지난 5월부터 30여 차례 걸쳐 보조금 5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담당 직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제주연구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경찰은 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키를 이용해 투숙 중이던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14일 새벽 4시쯤 제주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이 투숙 중이던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한 과수원 농로에서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과수원 농로에서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